동해 지역 건설 폐기물 업체들이 영업 정지를 받은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 계약까지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업체들은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고 수의 계약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지만 동해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삼척 지역에서 발주된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의 입찰 관련 자료입니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발주권의 3분의 2가량은 동해 지역 2개 업체에서 낙찰받았습니다. 1억 원 이하의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은 보통 참여 업체를 해당 지역으로 제한하는데 삼척 지역은 인접한 동해 지역과 묶어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참여 업체들의 제시 금액에서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동해 지역 2개 업체가 일관되게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는데 건설업계에서는 입찰 담합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 회사의 내부 뭐 거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서 항상 고점과 저점을 나눠서 쓰는 게 그냥 그 패턴이 지금 딱 보입니다. 낙찰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해당 두 업체만 참여하는 동해 지역 경쟁 입찰도 수상합니다. 하한가보다 높게 낙찰 가격이 결정된 건데 통상적인 경쟁 입찰에 비해 많게는 수백만 원을 초과합니다. 결국 동해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보다 비싸게 건설 폐기물이 처리되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입찰을 하려고 서로 상관국민 안 되죠, 그렇게. 관할 실정에서 뭐 나오지도 않고 관할 실정 사람들이 나쁘다고 봐야죠. 시에서 그걸 하나도 나와서 관리 감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동해 지역에서 처리된 건설 폐기물의 수의 계약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해시에는 2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압도적으로 수의 계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업체가 경쟁 관계에서는 한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는 건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공공기관 일을 더 많이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업체는 사기업 쪽을 더 많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관할 지자체마저 관리 감독에 소홀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의 여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감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